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STV 뉴스입니다. 오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201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월 7일 오후 2시부터 오산시청 무량기실에서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7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시민의 삶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달라집니다. 오산시 UCT 통합운영센터는 방범 CCTV와 버스정보 시스템 등을 관제해 범죄 예방에 안전한 지능형 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오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14년 1기 음악 아카데미가 품격 높고 차별화된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정책 가운데 제도와 법규가 유형별로 많이 달라집니다. 오산시에서는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동안 주소 전환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관공서에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부과됐던 400원의 수수료가 200원으로 인하됩니다. 또 지금까지 어린이집 정보 공시 의무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가 시행되는 등 35건의 제도가 달라집니다. 오산시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역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이 책에는 정부 부처 소관 183건의 변경된 내용 가운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60여 건의 제도와 오산시 소관에 달라지는 제도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산시 UCT 통합운영센터는 최적화된 상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방범과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UCT 통합운영센터 통합상황실. 갑자기 붉은 불이 켜지더니 성추행의 위험을 알려왔습니다. 여기는 CCTV 관제센터입니다. 혹시 인상착의가 어떠한지 보셨나요?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범인의 도주로를 CCTV가 실시간으로 인식해 추적하는데요. 이때 통합운영센터에 배치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침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세교 1지구 도원공원 내에 있는 오산시 UCT 통합운영센터가 지난해 12월에 개소했는데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운영됐던 CCTV 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신호제어,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에 따른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한 공간에 통합해 모니터 요원이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를 실시합니다. 흩어져 있던 CCTV 및 교통정보 시스템을 공간적으로 한 곳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임을 표방할 수 있도록 UCT 오산시는 범죄와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으며 광역교통망 요충지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한 도시가 조성됐습니다. 오산문화재단은 2014년 1기 음악 아카데미의 수업을 1월부터 총 15주 동안 진행합니다. 음악 아카데미는 품격과 위상이 있는데요.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 중인 음악 아카데미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문화센터와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수업으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 아카데미는 색소폰, 해금, 대금, 첼로, 바이올린 등 각 분야별로 최고의 강사진을 위촉해 차별화된 지도를 하는데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날 색소폰 수강생들은 수준 높은 강사의 지도로 귀에 익은 영화음악을 배우는데 중년에 숨겨왔던 끼와 열정으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궁중음악과 정악, 민속음악에 널리 사용되는 대금은 그 소리에 반해 동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금 수강생들은 왼손을 대금의 뿌리 쪽에, 오른손은 대금의 중간 정도에 받쳐들고 취구를 아랫입술에 대서 정관부에 그려진 오음계 소리 내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금주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산시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에게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흡연 욕구를 억제시키고 금단 증상을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은 금연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연 실천을 증가시켰습니다. 무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산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재취업을 위해 지난 23일 오산시청 무량실에서 관내 및 관외 1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산 일자리 구하기 만남의 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인 구직자에게 1:1 맞춤형으로 면접과 채용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오산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1일 오산농협회의실에서 53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도 결산보고서, 승인 및 감사보고, 이사와 감사 선출 등을 실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우수 직원과 사업 부문별 우수 조합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음력 1월 1일은 한국인의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한 해의 첫날로서 차례를 지내고 세배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데요. 민속 풍속이 가득한 이날 고향에서 아쉬움으로 귀향하셨는지요. 오늘 14일은 새해 첫 보름날입니다. 세시 풍속으로 가득한 이날 오산시는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정월 대보름 행사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OS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